이곳은 박상진 호수공원입니다. 호수가 너무 예뻐요. 보세요. 비가 어저께 왔기 때문에 호수가 더 예쁜걸요. 여기서 단체 사진 한번 찍게. 그냥 진짜 그립니다. 아내가 이쁜데. 반갑다. 저희 열린민주당 울산팀과 또 타지에서 오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죠. 함께 이 박상진 의사 독립운동가, 이 호수, 그 이름이 박상진 호수예요. 여기로 오늘 산책을, 호수 주위로 돌까 합니다. 볼까요? 우리 팀들. 너무 사진에 고사 그, 봐봐. 날씨도 시원하고. 여기가 바로 박상진 공원입니다. 대한광복회에서 아마 여기를 만들었나봐요.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 아니 내 거. 내 앞에 있는 이메일. 그럼 번호 주면 되죠. 뭐. 지금 당장 헤어질 것도 아닌데. 아니요, 당장 헤어져야지. 보세요, 그러면. 자면 진짜 멋지겠다. 저희 산책 보고 있는데. 저기서 한숨 잔다고. 정말. 다람쥐가 여기 지금 저희한테 안내를 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다람쥐. 호수가 이렇게 넓으네요. 다람쥐 좀 봐. 아유, 이뻐. 아이고, 잽싸네. 예. 호수가 넓어요, 생각보다. 보세요. 소종 다람쥐예요. 그럼 이제 우룡산에서 동대산으로 제가 한번 걷는 중에서 그 동대산 그 아래쪽이네요. 예. 네. 역시 스타는 틀린다. 우와. 여기 송정약수가 있어. 송정약수. 아, 약수가. 네. 역시 스타는 틀려. 우리 시원하고 예쁘다.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네요.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나와요? 잘 나와, 잘 나와. 잠깐만, 가까이서도 한번 찍어보게. 컷! 오케이. 와! 알고 많이 몰랐어요.
오.